왜 찍어? 카메라 자요. 세상 평화로운 휴일을 보내던 그때. 아이고. 현관 앞에서 짖는 걸 보니 집에 누가 오셨나 본데요. 문 닫지 마. 아이고, 개를 무서워하시는 분 같은데 손님을 보고 반기기는커녕 출입구를 떡하니 막고 으름장을 놓는 녀석. 문을 사이에 두고 버리는 팽팽한 긴장감. 결국 엄마 보호자가 나선 후에야 집으로 거리. 이래 방으로 들어가. 따님의 친구인가 본데요. 반겨주기는커녕 무섭게 지저대니 일단 피하는 게 상책이겠지. 그런데 잽싸게 방으로 돌진한 구름이. 세상에, 문이라도 열려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잠시 후 굳게 닫힌 문 앞에서 한참 서성이던 녀석. 포기하고 돌아서나 싶더니 이번 목표는 옆에 있던 제작진. 보호자의 말대로 친화력이란 말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구름이의 행동. 아유, 그나저나 저 너 언제까지 짖을 거니? 그러면 이렇게 풀어놓으면 언제까지 짖을까요? 계속. 예? 우리 이렇게 짖기까지 나눠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구름이를 누가 잡고 있는 게 아닌 이상 집에 안 들어와요. 저희 집에는 잘. 무서워요. 저희 강아지 저러지 않거든요. 이게 내 개네. 거기 너 아직 안 갔으면 나와. 내 왜? 내가 지기. 예! 예! 잡을 안 서. 이거야 원 잠시도 마음 편히 잊질 못하겠네요. 결국 녀석 때문에 너덜너덜해진 친구는 더 잊지 못하고 퇴장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그래요. 친구분 잘 가요. 네, 집에 외부인하고 같이 못 있어요. 네. 한 우리 집에 손님이 끊긴 지가 한 5년 된 거, 아니 3년 정도 된 거 같아요. 부모님도 못 와요. 예? 아버님도 저희 집 안 오신 지 한. 야, 부모님도 못 오신다니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상태가 이제 풀어놓지 못하는 거죠. 큰일 나요. 예. 네. 바로 공격 버리면은. 예, 네, 바로 공격할 것 같아요. 뜯길 것 같은데. 예? 뜯긴다고요? 오늘도 적지 않은 제작진의 순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구름이의 틈새 공격. 녀석의 돌발 행동에 하마터면 크게 다칠 뻔했는데요. 이 녀석 보기보다 만만치 않은데요. 그리고 잠시 후 제작진을 보고 흥분한 나머지 말리던 첫째 따님의 손을 물어버린 구름. 아, 나 흥분해서? 네. 야, 이래가지고 촬영이나 잘 될까 모르겠네요. 내가이! 내가라고! 이렇게 지내온 지 3년째 가족들도 구름이의 문제를 고쳐보기 위해 나름의 노력도 해왔다는데요. 반려동물 행동 교정사라고. 예. 이 교정사 자격증을 땄어요. 대한민국 경찰로서 시민의 안전 지키랴, 가족의 행복 지키랴, 직접 행동 교정 자격증까지 딸 정도로 애써온 아버님.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는데요. 말 잘 듣는 강아지들만 유독 방송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럴 리가요. 근데 구름이 같은 경우에는 전혀 뭐 방송에 나온 대로 배운 대로 행동을 교정하려 해도 교정이 안 돼요. 세나게 다 돌려봤어. 다른 사람이 오면 일단 공격부터 하니까 이게 전혀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구름이. 나아질 기미 없이 점점 더 사람들한테 공격적인 녀석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는데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밖에서도 제작진을 향해 냅다 달려드는 구름이. 아주 그냥 불도저 마냥 거침이 없습니다. 아유, 조심하세요, 조심. 야, 이 녀석 정말 통제불능인데요. 어떡해. 어떡해. 물을까봐.
또 저렇게 달려들까봐요. 아, 맞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늘 노심초사. 산책도 3인 1조로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끈을 항상 이렇게 짧게 잡아요. 다행히 밖에서 사고가 난 적은 없지만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각별히 조심하는 중입니다. 하나 여기 지금 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돼. 애들한테 가지 마. 사람들이 있나 없나 주의, 또 주의합니다. 문을 못 뗀다. 그렇게 첩보 작전 갔던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구름이와 가족들. 그렇게 네요. 속을 썩여도 가족들의 마사지.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녀석. 자, 구름 마사지. 자, 마사지 시간이에요. 야,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호강하죠? 그때 막내 하빈 양의 귀가 집에 오면 꼬리치며 반겨주는 반려견. 이것이 바로 반려견과 함께 사는 로망 아닐까요? 그런데 어째 이 녀석 반응이 현차는데요? 구름아. 구름 크게 불러. 구름아. 들은 척도 안 해. 언니 불러. 하빈 아유, 불러도 꿈쩍 않는 구름이. 야, 막내 따님 서운하시겠네. 이번엔 코앞에 다가가 인사를 해보지만 표정이 영 안겨있는 모습도 어쩐지 어색하고요. 막내 따님과 구름이 둘 사이 어딘가 수상한데요. 갑자기 애꿎은 제작진을 보며 성질내는 녀석. 그리고 쌩하니 복도 끝으로 주랭랑 칩니다. 귀찮은 건지 뭔지 하여튼 그런 녀석을 쫓아와 막내 따님은 반가움을 다시 표현해보는데요. 놔둬도 될 것 같아, 하빈아. 데리고 와. 데리고 와, 그럼 네가 그냥. 하빈아, 구름이 데리고 와. 그래도 남들한테는 짓고 무섭게 굴지만 가족한테는 못 이기는 척 고분고분한 녀석. 막내 딸 하빈 양의 품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빠져나와 엄마 보호자에게로 가더니 잠시 후. 아니, 자, 구름아. 야, 이거 좀 보세요. 말도 척척.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질투의 눈이 있었으니 바로 막내 딸 하빈 양. 응? 삐졌다. 사실 가족들 중 구름이가 유독 다르게 행동하는 두 사람이 있다는데요. 한 명은 바로 막내 딸 하빈 양.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바로 둘째 딸 하은 양이랍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보셨나요? 둘째 따님을 보자 싹 피하더니 방에 누워있는 첫째 따님한테 가 있는 모습인데요. 뭐죠? 지금 가족들을 편애하는 건가요? 동생들은 그냥 구름이랑 놀다가 갑자기 물린 적이 많았어요. 그냥 이유 없이 갑자기 구름이가 물었어요, 동생들을. 예? 울기까지 했다고요? 아니, 어째서 유독 막내, 둘째 따님한테만 그러는 거죠? 저희 짐작하고 있는 때, 그 구름이 입양해 왔을 때 하은이, 하빈이가 딱 그 나이, 이쁘다고 막 이렇게 7살, 예. 10살 그 나이 때 너무 강아지 이쁘니까 아 막 자고 있어도 이쁘다고 막 만지고 그런 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5년 전 한 가족이 된 구름이. 당시 어린 딸들은 마냥 사랑스럽고 귀여운 구름이를 하루 종일 품에 끼고 지냈는데요. 혹시 그때 스트레스를 받았던 안 좋은 기억 때문인지 지금까지도 두 딸에게만 공격적이라고 합니다. 구름이가 싫다는 건 다 안 했어요. 최대한 스트레스도 안 주고 했었는데 다 물어요. 엊그저께도 물릴 뻔했어요. 여기 손가락. 여기 이게 지금 한 몇 년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상처가 이렇게 이빨로 이렇게 물은 거죠, 앞니빨로.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좀 흉터가 이렇게 남아있는 거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또 보이지 않는 이 속살을 또 물린 부위가 좀 많은데 문제는 날로 공격 횟수도 늘고 있다는 것.
부모고 또 보호자 입장이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또 더 이런 부담감이 더 커요, 사실. 우는 강도가 세지고 공격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아, 구름이 미용샵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미용샵이요? 네. 가자. 비숍은 헤어스타일 관리가 중요한 거 몰래? 알아 몰래? 이답해! 미용샵 가는데도 화를 많이 내네. 네. 미용사 선생님도 낯선 외부인일 텐데 괜찮을까요? 오잉? 이거 싫은가요? 반려견이 싫어하는 콧등털 정리도 척척. 야, 구름아, 너의 뱀 모습을 보여줘. 야, 현란한 빗질 테크닉에도 얌전한데요. 너 구름이 맞니? 관리받아 기분이 좋은 건지 어릴 적부터 다니던 미용샵이라 그런 건지 녀석 표정부터 확 다른데요. 구름이도 웃어. 구름이 웃어요, 그지? 안녕. 안녕. 죄송한데? 직원분께서 구름이를 오래 보셨나 봐요. 이게 언니는 얼마 안 됐어요. 네. 얼마 안 되셨어요? 네. 네. 사실 근무한 지 얼마 안 돼서 구름이를 많이 보지 않았던. 좀 서운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없어요. 아, 이쁘게. 억울한데? 그나저나 큰따님, 뭘 보고 그리 놀라세요? 먼저 만났었는데? 남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도 편애하는 녀석이 오늘 처음 본 제작진의 손길에도 가만히 있네요. 한 술 더 떠서 낯선 미용실 직원과 제작진의 품에서도 고분고분. 제작진만 보면 이랬던 녀석이 순한 양이 되었다뇨. 아니 구름아, 너 대체 정체가 뭐니? 착한 모드야.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 집에서 없는 거야. 저희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제대로 저희가 고쳐야 될 점도 알고 싶어요.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잘 뵙겠습니다. 자, 보호자님 약속하셨어요. 친구도 손님도 접근 금지. 외부인만 봤다면 냅다 달려들어 공격하는 외부인 공격견 구름이. 게다가 가족 중 둘째와 셋째만 싫어하는 차별 행동까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녀석의 속마음, 과연 시원하게 밝혀질 수 있을까요?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 천만 반려인의 고민을 해결하는 반려견 행동 전문 수의사 설채현.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힘찬 걸음으로 구름이네로 향하는 설채현 전문가. 선생님, 오늘도 속 시원하게 해결 부탁드려요. 아이고, 많이 찢네. 오, 그냥 열리네. 이제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흥분한 구름이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데요. 앉지 말아보세요. 네, 앉지 말아보시고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드디어 설쌤과 구름이가 만나는 순간. 방에 한 번만 들어가 보세요. 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문 닫으셔도 괜찮아요. 설쌤, 어떡하시려고요? 아, 얘 이리봐도 사나운데. 어? 구름아, 너 어디 가니? 벌써 선생님을 알아본 걸까요?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너무 먼 것 같아? 제작진에게 달려들 때와는 확연히 다른 구름이. 야, 이거 정말 신기한데요? 지금 저희 보호자님들 나오시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바뀔 수 있는데 괜찮으세요? 지금 나오라고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아, 그럼요. 일은 해야죠. 제가 한번 막아볼게요. 제 뒤쪽에 그만 계세요. 오늘따라 과감한 설쌤, 과연 괜찮을까요? 보호자님 한번 나와보세요. 최대한 많이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면 긴장하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편히, 편하게, 마음을 편하게 먹으세요. 쟤는 원래 착한 애다. 가족들이 나오니 어쩔 줄 몰라하는 구름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구름이 지금 아는 척하지 마세요. 짖거나 흥분할 때 어이 괜찮아 자꾸 이런 거 우선은 하지 마세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구름이를 줄로 채워두고요. 그리고 외부인만 보면 달려들었던 구름이가 얌전해진 이유는 무엇일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실마리를 풀어가 볼까요? 먼저 외부인만 오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지저대며 경계하던 녀석. 제작진한테도 시종 지저댔죠? 구름이 뭐 보이세요? 어떤 행동이 조금 특이할까요, 지금? 뒤로 움찔? 네. 분명히 침입자가 들어왔는데 문 앞에, 진짜 조금 공격적인 아이들은 문 앞에 매달려서 저를 쳐다보면서 짖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뒤로 물러나요. 모든 동물들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좀 껄끄러운 관계나 처음 보는 사람의 눈 마주침은 공격적인 표현인데 피하고 싶은 거예요. 너 곁눈질로 제가 나한테 다가오나? 막 이렇게만 쳐다보는 거죠. 소심한, 진짜 소심해. 뒷걸음치고 시선도 피할 정도로 소심하다지만 사람을 물기까지 한 건 어떻게 봐야 하죠? 나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얘 얼마나 많이 물렸어요, 사람들? 많이 물렸어. 우선은 집 안에서? 집 안에서 얘하고 둘째. 민석이도? 집 안에서, 예. 할아버지 없어요, 할아버지. 그게 사람 들어올 때 뛰쳐나가서 물었던 거예요? 아니요, 집 안에서, 움직이면서. 움직이면서 문 거예요? 예. 그리고 녀석의 반전 모습. 반려견들이 싫어하는 미용도 세상 착한 강아지처럼 자라던 구름이. 표정부터 180도 달랐는데 왜 그런 걸까요? 구름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공격성이 두 가지 요소가 합쳐져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보호자랑 같이 있을 때. 그러니까 동맹 공격성이라고 하죠. 내 뒤에 믿을 만한 내 백이 있을 때. 그리고 집. 이 영역적인 거. 이거 두 개가 합쳐졌을 때 가장 큰 공격성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새로운 내 집도 아니고요. 거기다가 보호자도 없어요. 내 편 안 들어줘요, 여기 오면. 그러다 보니까 원래 소심할 때 공격성 없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소심한 성격의 구름이. 으름장을 놓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던 건 든든한 백, 집과 보호자가 있어서 가능했다는 것. 미용실에서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것 역시도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나마 얌전했다는 건데요. 저도 근데 싫어해요, 그죠? 싫은데 자기 집이 아니니까 참아요. 그럼 구름이가 외부인을 싫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름이 몇 개월 때 데리고 오셨어요? 2-3개월? 2-3개월? 그러면은 2-3개월에서 5개월까지 구름이의 생활은 어땠어요? 그때 겨울에 와가지고 거의, 돌아다니고. 예, 아니 거의 집 안에서 있었어요. 5개월 때까지? 네. 예, 밖에 나가시건 못해서 추워가지고. 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5개월이 넘어서 처음 밖을 나가보는 건 사람 아이들이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에 처음 밖에 나가는 거예요. 아... 구름이의 세계는 이 집과 가족. 그렇게 갇혀져 버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게 싫죠. 무섭죠. 외계인 보는 것 같고 괴물 들어오는 것 같고. 생후 5개월까지 집 밖을 나간 적 없던 구름이에게 외부인은 무서운 존재. 그래서인지 제작진이 왔다 가면 이상 행동을 보였는데요. 바로 배변 실수입니다. 사람 가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다 똥 싼다 저렇게. 똥꼬지 않으세요? 제작진이 나간 자리에 배변을 하곤 했던 이 행동. 왜 그런 거죠? 가끔 이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꼭 거기다가 똥을 싸든지 오줌을 싸든지. 네, 마킹이에요.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고 진짜 외부인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다 냄새를 남겨놓고 갔잖아요. 여기 내 영역인데, 우리 가족과 나의 영역인데. 우리 강아지들 산책 나가면은 왜 마킹할까요? 흔적? 누군가 와서 냄새를 남겨놓고 갔으니까 산책할 때 마킹하듯이 표현하는 거죠. 얼마나 싫었으면 외부인의 냄새를 자신의 냄새로 덮어버리려고 했을까요? 구름이에 대해 몰랐던 게 참 많네요. 그런데 보통 아이들이 이렇지는 않은데 구름이는 상당히 심한 편.
설 전문가가 봐도 심한 구름이의 상태.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근데 우선은 산책 얼마나 나가세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번 아니면 비가 오거나 좀 바쁘면 못 가요. 얼마 안 남았잖아. 네, 설쌤 얼굴이 굳어지죠? 각자 애들 생활이 있다 보니까 요즘 산책을 제가 혼자 나가서 운동 갔다 와서 그다음에 부를 때 데리고 다시 나가는 거죠. 네네. 저 운동 끝나면 욕먹을 각오 하셔야 돼요. 네, 욕먹을 각오 하셔야 돼요. 옛 올드보이 최민식이에요. 맞아. 올드보이에서 군만두는 준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뭐 핸드폰이 있기를 해요. TV가 있기를 해요. 책이 있기를 해요. 컴퓨터가 있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정상적인 행동을 하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욕심이에요. 저는 하루에 한 번 산책으로도 모자르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야지 생활이 행복해지고 마음이 풀려지죠. 새 자녀와 잘 지내길 바라며 구름이를 데려왔지만 맞벌이로 인해 이른 새벽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던 부부. 그리고 구름이의 산책을 책임지기엔 어렸던 새 자녀들. 하교 후 틈날 때마다 놀아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시간이 쌓이고 쌓여 구름이에게 스트레스와 문제 행동으로 나타났다니 가족들은 미안할 따름입니다.